이번 주말 휴가를 떠나는 57살 김숙자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왔다가 삼겹살 값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휴가 가는데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많이 사야 되나 걱정도 좀 스럽고 그러네요. 실제 삼겹살 값은 100g당 2,550원.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20% 넘게 뛰었습니다. 돼지갈비 값이 100g에 1,050원 정도니 삼겹살 1인분 값이 돼지갈비 5인분 값과 맞먹습니다. 삼겹살과 뗄 수 없는 조합, 쌈채소 값도 폭등했습니다.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동익 씨가 한 달 전 17,000원에 샀던 2kg 상추 한 박스는 지금은 42,000원은 줘야 합니다. 무려 2.5배나 값이 뛰었습니다. 부담은 많이 되죠. 근데 뭐 손님들한테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고깃집에서. 만약 그런다 그러면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올 것이고. 적상추 100g에 1,300원, 청상추는 1,000원. 한 달 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오이, 상추 등 채소류와 더불어 삼겹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가격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폭우와 폭염이 지속된다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삼겹살과 쌈채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상추에 금겹살을 싸먹어야 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